안녕하세요.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온맘닷컴 로고 밑에 있는 크리스천 홈피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뭐 기관, 그리고 사역자분들까지도 누구든지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홈피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네, 홈피는 최대 5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각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기관 또는 뭐 사역자분들을 위한 그 온맘닷컴만의 맞춤 홈피 서비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형 홈피 개설하기 클릭합니다. 네. 홈피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피 명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홈피 명은 교회 명이 되겠죠? 네. 하나교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메인을 설정하는데요. 네, 홈피 URL. 저는 임시로 테스트니까. 도메인 중복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정보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도 동의를 하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적용할 그 스킨 디자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홈피 스킨이나 다음 단계에 나올 그 메뉴들을 선택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따사로운 봄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클릭. 네, 이번에는 기본 메뉴를 선택하는 건데요. 대형 교회, 뭐 중형 교회, 그리고 소형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각 메뉴가 보이죠? 네, 저는 대형 교회 참여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홈피 메뉴는 그 개설이 완료된 후에 홈페이지 관리 모드에서 각 교회의 특성에 맞게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호스팅 용량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온맘닷컴에서는 처음으로 홈피를 개설하는 그 모든 교회에 무료 1기가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첨부 파일 등을 많이 올리셨을 때는 물론 추가적으로 용량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요금표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무료로 받고 있는 그 1기가를 선택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쉽죠. 완성된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려면 홈피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하나교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네, 회색깔로 된이 관리 모드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운영자 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정하시거나 추가 또 이제 화면 레이아웃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